보마 프랜차이님, 치아보험 수술비보험 가입하지 말란 분들은 저도 잘만 받고 있네요. 보호막님이 다 받아줬네요. 네, 과찬이고요. 일단은 저 보호막 많은 분들 일단은 보험금 많이 받아들었고요. 또 저를 믿고 가입하신 수많은 분들 예 정말 많이 청구해드려서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달에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고요. 6월 달 한시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저 보호막이 D사의 수술비를 왜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많이 추천하고 가입을 시켜드리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저 보호망과 함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르 뿅!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수술비 보험 하나만 봐도 D사로 가입을 하라는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래에서 왔습니다. 보장이 더 좋은데 보험료가 반값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단은 D사의 질병수술비는요, 지금 현재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타사는 거의 30만원이에요. 물론 한두 군데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거의 다 보면 타사랑 D사랑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사 같은 경우는요, 매회 지급이 가능해요. 물론 50만원까지 보장한도도 높은 게 중요한데 이 매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타사들은 노란색 K사, 그 다음에 파란색 어디죠? H회사, 그리고 또 파란색 연한 거 S화재, 이런 데는 매회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동일 질병 재수술, 그리고 비급여 수술, 그리고 치액, 제왕절개, 체외 충격파, 요식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D사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K사나 아니면은 H예산 아니면 S화재 이런 부분들은 보장 한도가 좀 적고요. 그리고 보장이 안 되는 쪽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질병수술비로 가입을 하고 D사를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서 왔습니다. 보장은 두 배로 높고요. 보험료는 반값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일단은 다 못 믿겠죠? 저도 못 믿겠어요. 하지만 4월달에 D사의 종수두비 원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보험료 정말 저렴하다,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죠. 자, 그러면 눈으로 일단 대한민국 사람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사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 파란색은 다들 아시겠지만 H예산, 예, 빨간색은 M화재입니다. M. 자, 일단은 D사랑 비교하면요, 1조 20만원, 타사도 똑같아요. 보험료는, 자, 보장 한도는요, 2조 50만원, 하지만 타사는 거의 다 30만원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3종은 200만원, 하지만 타사는 100만원, M사 같은 경우는 달랑 고작 겨우 4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4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타사는 5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고 M사 같은 경우는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 자, 5종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장면에서는 아무래도 D사가 윈, 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2, 3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비관여 수술은 뭐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구슬이 비관여 수술이라고 하고, 관여 수술은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육안으로 메스로 수술하는 게 관여 수술입니다. 자, 비관여 수술로 가입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H예산, 그 다음에 M화재보다는 D사가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종 같은 경우는 백내장, 치액, 치열, 치루, 요실금, 제왕절개가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위, 대장용조, 체외 충격파, 척수, 비관열,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부분들이 2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3종 같은 경우는 뇌, 신장, 내시경, 경피적 수술, 암수술, 척추 수술, 관열, 이런 담도, 담낭, 갑상선, 녹내장, 이런 모두가 일단은 우리 3종에서 2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 4종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보장이 한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장받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위절제, 개복술, 신장, 방광, 요관, 신후, 관열, 심장, 간장, 췌장, 소장, 결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5종 같은 경우는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 관열수술이에요. 그리고 심장 내 관열, 두개 내 관열, 거의 다 관열수술입니다.
통 크게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타사의 1천만 원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빠오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 먼저 드릴게요. 표를 보니 DB손해보험 보험이 압도적이네요. 매회 지급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도도 높고 정말 망설일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보험왕이 계속 6월 초부터 D사 수수비 뭐 7월달부터 보험료 인상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뻥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후회할걸?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